우리가 하나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성취인 성령의 온전한 발현도 우리의 성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성령이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한테 우리가 기도만 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이미 성취한 존재인 예수님한테도 같이 기도를 한다면 우리 에고는 그 훨씬 그 예수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도 또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의 도움이라는 것도 근원적으로는 성령의 도움인데 아무튼 그 성령의 그 은총을 끌어내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이미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으로 역사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할 거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대로 우리의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됩니다. 성령의 가장 온전한 발현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 기도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한 성령이기에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평안과 진리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여기까지 좀 느낌 오세요? 왜 우리가 그 여기다 따로 그릴게요. 자, 성령이고 성령 안에 진리의 말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혼이 있습니다. 네. 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진리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이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예. 이게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 공동체 그리고 이게 천국이에요. 지상에 있는 천국이에요. 지상에 있는 천국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러니까 이 제일 하나님을 제일 온전히 발휘하신 분을 상징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제일 온전히 구현하신 인간을 그러니까 인자죠.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 인자 이분을 꼭대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영이 한 사람처럼 자 인류 전체는 한 영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요 이치를 안다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에요. 특정 종교에서만 하는 작업이 아니고 이치를 안다면 우리가 한 영이기 때문에 한 영이 가장 온전히 드러난 인간을 가장 리더로 해가지고요 이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 조직 속에서 우리가 원래 한 영이고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사실은 한 참나의 발현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처럼 연합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제대로 역사하셨던 이 힘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를 하게 된다 하는 그 이론입니다.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예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 바로 보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이렇게 하나로 일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못 보니까 유형의 하나님인 자기를 보라고 한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 뜻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예수님은 유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에 저 메시아, 사람의 아들, 성자는요, 유형의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자각이 있으세요. 자기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인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이다. 사람인데 하나님 뜻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 하느님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거를 본인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도들은 더 치고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인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를 구현했다. 그리스도가 품고 있는 이 진리는 하나님 건데 인간이 이 진리를 구현했다. 이게 예수님적인 입장이면 사도들은 역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인간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우리랑은 다른 종자가 좀 다르다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만은 진리가 그대로 인간화된 거고 우리는 원래 그냥 인간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입양된 거다. 하나님한테. 사도 바울은 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들어가 보면 본질은 같아요. 어차피 입양됐어도 우린 공동상속자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아집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연합할 때 그 사도 바울은 이쪽 위치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요. 종이라는 게 단순히 그 막 지배를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한 몸이 되는데 나는 내 역할에 충실하고 그리스도는 리더 역할하고 나는 보좌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한 몸이고 공동 상속자고 한 형제 자매다는 의식은 확고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내 형제가 한 일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까지 발전해야 되냐? 그리스도 경지까지 가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사도 바울. 우리 그 성자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그리스도랑은 겸상은 안 하겠지만 나도 성자가 돼야 된다는 걸 확고히 드러냅니다. 그 사도들의 의식에서 그게 드러나요. 자, 여기까지 대충 그림 그리시면 그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랑 연합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리더로 삼아서 우리든 그 양심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 일원이 되시려면 여기는 그냥 아무나 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들어가려면 성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덕의 완성의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흔히 이 3단계를 얘기하는데요. 칭의, 성화, 영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게 칭의입니다. 이때 이미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열매를 키워가요. 성화에서는 거룩해져요. 이제 열매를 키웠더니 거룩한 열매가 됐어요. 이때는 아직 거룩하다고 하기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평안도 주고 진리도 가르쳐주고 하시는 단계예요. 근데 거기에 자 칭의 전에 우리가 인간은 되게 거부해버리죠. 칭의까지 가서도 또 거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역사를 하려는데 협조를 안 해요. 내가. 성령이 저쪽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해도 안 해요. 저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평안이 너무 좋습니다. 그 산에 자꾸 들어가가지고 안 내려오고 자기를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봉쇄하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성령이 주는 평안만 취하겠다는 겁니다. 자,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라고 해가 내 에고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다 맡겨서 살아가면요. 성화의 단계까지 갑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으면 이 단계는 이제 사실 거룩해졌어요. 성화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한테 영화가 보장됩니다. 즉 영화라는 건요. 별게 아니고 천국 입성, 천국 시민증 같은 거예요. 지금 나중에 천국이 구현될 때 당신은 이미 예정돼 있음. 그게 예정을 어떻게 받느냐. 칭의만으로는 안 되고 칭의를 이룬 다음에 본인을 진짜로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던 평안과 진리. 결국 근원적으로는 성령이 주는 평안과 진리죠. 그게 내 안에 늘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라는 건요. 평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늘 선악을 판단하라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신법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항상 선악을 따져서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그게 칭의 성화의 요결이에요. 저걸 하시면 영화, 나중에 천국 재림 때 천국 입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이미 보장을 받아야 돼요.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살았으니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게 보장이 나옵니다. 어려워요. 아미타 극락 가는 게 더 쉬워요. 거기는 염불만 잘하면 되는데 여기 천국 가는 거는 빡셉니다. 순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순교라는 꼭 죽음이 아니라 즉 나를 못 박는 게 순교예요. 진리의 에고를 극복해 가지고 양심의 진리를 따르는 게 지금 이게 순교예요. 즉 에고의 진리를 그 마귀의 법을 따르는 에고의 소리를 딱 못 박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이 성령을 따르는 그 이 혼을 만들어야 되는 그게 그 과정이 부활의 과정이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데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줘야 가능한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생전에 신경 쓰는 건 칭의와 성화예요. 즉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고 첫째, 두 번째 진짜로 거룩한 자녀가 삶 자체가 거룩해지게 만드는 거. 의로운 자녀는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 하나님 자녀라 쏴주는 거고 하나님이 성령 쏴주면 의로운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소속만 하나님 소속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소속은 됐지만 열심히 활동한 건 아니에요. 지금 면허증만 나왔어요. 실제로 운전 잘하냐 못하냐는
자, 칭인했는데 성화를 못했다. 그럼 뭐가 돼요? 장롱 면허가 되는 거죠.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기도드릴 때는 평안 속에 막 가득한데 진리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요. 저런 분은 이제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가 예정되지 않습니다. 저런 분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거라고 한 게 그거예요. 니네가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의로운 존재 하나님 자녀가 돼도 성화를 게을리하면요 천국에 먼저 갈 수 없다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건 나중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더라도 성화의 노력을 열심히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먼저 천국 간다. 그 선명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칭의도 안 돼 있는데 구원을 믿고 놀고 계세요. 놀러 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도 안 나왔는데 자격증 나왔다고 믿고 가라 자격증 믿고 마귀의 종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천국 간다고 또 믿고 뭐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주여주여 하는 믿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린다.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랑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한테 평안과 진리를 주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이걸 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받았다고 느끼시라는 건요. 인간 중에 최고의 경지에 가신 예수님과도 연합을 해야 자 실제 우리의 리더는 예수님이에요. 자 보세요. 영은 안 보인다고 쳐보세요. 영은 안 보입니다. 지금. 영은 우리 내면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실제로 저 조직의 리더는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시지만 실제로는 등장을 안 해요. 왜 안 보여요, 영은? 요한의 환영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는 가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 인간 중에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분과 연합해서, 즉 현재 이 우주의 통치자랑 연합을 해서 그분의 사역을 여기 지상에서 구현하면 지상에 천국 분점이 개설된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에요. 지금 저기 천국에서 개설 안 해줘요. 지구 수준이 이래가지고는 개설 못한다. 아마게돈이라는 게 예수님이 내려와서 지점 간판 걸어주고 하신 여기들. 여기까지 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원래 천국이 있어요. 지상 천국이라는 분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구에는 분점이 안 생겼다는 거 아직. 눈에 보이는 분점은 안 생겼다. 뭐 영적으로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 보이게 그게 안 생겼으니까 세상이 개판이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채로 지금 살고 있고 그걸 바꿔보려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이거는요 인류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한 종교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왜냐 이 예수님은요 불교에서 볼 땐 제가 볼 땐 아미타불 같은 존재거든요. 아미타불이 저 천상의 극락은 만드셨죠. 지상 극락 프로젝트입니다. 지상에 이번에 극락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분점을 그냥은 못 낸다. 거기서 불성 안에 깨어서 칭의면 견성은 해야 돼요. 일주보살 정도의 견성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견성해가지고 열심히 육바라밀을 지키고 육바라밀을 위해 목숨을 걸 정도의 순교할 정도의 사람들이 생겨야 그 사람들을 추측해 그 사람들이 극락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왜 지상천국 그냥 해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천국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지금 지구에 없잖아요. 없으면 못 내는 거예요. 웬만해야 내주죠. 그러니까 지상에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을 모아라. 지금 막 모으겠다는 종교들이 있는데 그 사람 모아놓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모여야죠. 하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뭐냐? 하느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성령한테 자기 몸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 나와야 돼요. 제가 그런 분들 잘 못 봤어요. 다 자기가 하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기가 연구해서 하나님 계획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로 연합해서 지상에서 그분들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의 그 공동체가 돼서 그 공동체가 커져서 14만 4천이면요. 아무튼 이 지구를 압도할 정도의,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를 압도할 정도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아마게돈에서 승리한다는 건 제가 주장하는 51%입니다. 숫자의 51%가 아니라 힘의 51%를 양심 세력이 가지면 지상에서 천국이 구현되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양심 세력이 51%가 아니면요 죄인이 처벌을 안 받습니다. 간단하죠. 죄인이 처벌을 받고 그 선인들이 상을 받으려면요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돼요.
지구에서 그 정도 변혁이 안 일어나면요, 요한계시록 내용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느님이 예수님이 뭔가 천사들이 뭘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신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인간이 움직여야 돼요. 인간이 움직여야지 그 일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못 하셨죠. 예, 인간들이 선택 안 했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의 씨만 뿌리고 가신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 결실이 거둬지고 있나요? 그때 예수님이 뿌린 씨가, 그 말씀의 씨가 사람들 안에 자라서, 자, 칭이면요, 우리 태아 결태라 그래요, 도가 용어로는. 태아가 이제 생겼다. 이제 임신했다. 자궁에서 애 들어섰다. 결태. 이걸 양태라고 합니다, 성화는. 애가 한참 크고 있다. 영화라는 건 출태. 출산했다 이거예요. 수확했다. 그 영화라는 건 수확이에요. 추수. 성경적 개념으로 추수나 수확이에요. 수확물이에요. 몇 명 영화시켰느냐. 즉 천국에 입성한 사람 몇 명 뽑아내느냐. 이게 수확물이에요. 14만 4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정도 수확물만 나오면 이 지구에서 이 양심 세상 온다. 지상 천국 온다 이겁니다. 그 숫자는 상징적인 거고 14만 4천이라는 건 엄청 많은 수를 상징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칭이 애를 뱄으면 애를 키워서 애를 출산해야죠. 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수확물만 바라고 있다는 봄에 씨 뿌려놓지도 않고 여름에 안 길렀는데 가을에 수확되길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확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생각하시면 재밌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보면 재밌는 게요. 요 첫 번째 수확물이라는 의미로 첫 열매들이라 그래요. 첫 번째 부활에 참가한 14만 4천을 첫 열매들. 그럼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이 장차 보세요. 수확을 하는데 첫 열매들은 하느님한테 제사 지낼 때 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을 수확할 때 다 익었는데 처음 수확한 애들을 첫 열매라 그래요. 첫 열매, 첫 번째 부활에 참가한 14만 4천을 첫 열매들이라고 부른다는 거 뭔 의미냐면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뭔 의미냐면 장차 있을 수확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부활이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제1부활, 제2부활, 제3부활. 인류가 구원될 때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부활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그건데 첫 열매라는 건 여러분 다음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를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참가 못해도 됩니다. 두 번째 참가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천년간 지옥에 있으셔야 돼요.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첫 번째 참가하라는 메시지인데 근데 문제는 다음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 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인류 구원 프로젝트는 계속 되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많은 그 오디션을 봐가지고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싶다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그 메시지. 그 합격생이 되려면 칭의 성화를 착실히 닦고요. 영화는 합격했다는 그거고요. 영화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칭의 성화. 성령 안에 살면서 성령의 평안과 진리 안에 살면서 성화. 열심히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면 하늘이 자 합격생들한테 뭘 주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 탈락입니다 하고 하면 지옥으로 바로 가고요. 합격입니다. 유황불로 들어가요. 합격입니다. 그러면 흰 두루마기를 줍니다. 부활체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올 너는 그 자격을 갖췄고 천국의 몸을 얻었다 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그 필요한 몸 캐릭터를 게임할 때 어떤 캐릭터 골라서 들어가죠. 천국의 몸이 그 상징하는 게 이제 흰 두루마기를 줘요. 어떠세요? 욕심 나지 않으세요? 자, 이거 오디션 프로그램 보시면 재밌지만 그건 남의 얘기인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에요. 기독교식 논리는요, 그냥 믿냐 안 믿냐로 이게 게임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칭의 성화, 영화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냐 안 믿냐는. 그런 믿음 말고요. 말로 믿는 거 말고요. 저희 그 아들내미 준우도요, 그 아빠 사랑해 그러면 영혼이 없어요. 그 장난감 받을 거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예하는 건 하나님이 그거 모를까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정말로 성령 뜻대로 살고 지상에서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성령을 구현하는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실천할 자
그런 분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성도 중에서도 이제 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사도가 돼요. 그런데 그 성도건 사도건 다 칭의를 일단 얻으셔야 되고, 즉 성령 안에 살아야 되고, 내 혼의 중심이 성령이어야 돼요. 내가 아니고. 지금 이 정도 변혁을 겪으셨냐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영이 살고 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에고가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살고 있다는 변혁이 와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돕겠다는 거예요. 자,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얻었다는 건, 성령은 성부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고요. 그럼 성부 성령만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한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라니까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령의 온전한 구현자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혼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혼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성자께서도 한 성령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장한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니, 성령과 그리스도를 따로 보지 말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결국은 성령이었고,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진리가 결국 성령의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한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그리스도랑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랑 뭐 개별적인 접촉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진리를 따르면 그게 이미 그리스도랑 함께 하는 거다. 왜?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던 그 성령과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또 나를 인도해 주는 게 되는 거고요. 한 성령 안에서 혼들끼리도 돕는 거고, 한 성령의 뿌리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는 사실 한 근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고, 나보다 더 먼저 그 도움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또 우리를 선배로서 후배를 도와주듯이 또 돕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성도가 한 성령 안에서 그런 평안과 진리로 하나로 연합하게 되면요, 모두가 산 영이 돼요. 영이 살아나니까 성령 안에 사는 존재들끼리는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제가 정리한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보실래요?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그대들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 가고 성령이 올 텐데, 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느님한테 간구해야 되는데 뭘 간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가 가르쳤던 진리를 다 다시 생각나게 해줄 거다. 이 말은 뭐죠? 지금 니네들 잘 생각 안 날 거야. 그리스도가 3년간 가르쳐 준 걸요, 제자들이 소화를 못 해요. 진리를. 왜? 제자들이 지금 성령 안에서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인간적으로 외우고 있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필요한 진리는 다 말했는데, 그리스도도 누구의 힘으로 말한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진리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성령으로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온전히 성령으로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 가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 받고 나면 내가 말했던 진리가 너희 내면에서 이제 우러나와서 인가가 될 거야. 아,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 자,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가세요. 그 다음에요, 진리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나의 평안을 남겨놓고 갈 거니, 이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얻은 평안도 어디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 내면의 성령에서. 그러니까 내가 누렸던 평안을 세상에 남겨준다는 거는요, 성령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해줄 테니 내가 주는 평안은 사실은 성령이 주는 평안이에요. 내가 갖고 있던 이 평안을 너희도 받게 해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성령을 구해.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내가 얻었던 평안이 너희한테도 전해질 거야. 그러니까 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야. 그 얘기는 성령이 주는 평안이 그대로 그리스도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어떠세요? 여기 요한복음에 이거 자세히 나옵니다. 너희 이 말까지예요. 요한복음에 곧 있으면 나는 죽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보겠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이 말이요. 사람들이 그 구절을 어떻게 푸냐면요, 그리스도를,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로 풀어요. 그게 아니에요. 부활한 뒤에 다시 만나자는 얘기는 요한복음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다시 만난다는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다시 나를 볼 거야. 근데 세상은 못 볼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대들한테 임하면 나도 그대들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돼. 왜? 우리는 한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해주고 가세요. 그거를 부활한 육신 만나는 걸로 풀어버려요. 그러면 꽝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나는 죽어서 가는데 너희랑 나는 하나로 연결될 거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을 받을 거고 성령 받는 자들은 다 그 안에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왜? 우리는 한 성령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에 존재했던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성인들과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원래 한 영의 작용이에요. 다른 영이 이룬 성취는요 여러분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부하지만 않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인류의 모든 존재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막 그 살인범들하고 막 먼저 하나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인들하고 하나가 되시면 성인들의 은총을 엄청나게 받는, 이거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님의 가피가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나 나나 한불성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불성 안에서 아미타불께 귀의하면, 그러니까 깨워서 하셔야 돼요. 에고의 입장에서 아미타불을 아무리 빌어도 아미타불과 에고, 우리 에고는 둘이에요. 근데 깨워서 한불성 안에서 아미타불께 귀의해버리면 아미타불이 갖고 있는 지혜와 자비와 능력이 나한테 가피를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가피를 되게 중시하는 게, 부처님 도움 안 받고 네가 어떻게 혼자 견성해봤자 답이 안 나와, 이겁니다. 너 혼자 견성해봤자 성인들이 얻은 그 성취, 부처님이 얻은 그 진리와 그 자비에 비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너 힘으로 혼자 하지 말고 부처님하고 연합해라는 게 대승불교 사상이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랑 연합해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불교랑. 불교는 이해하는데 기독교를 보면은 뭐야? 예수님한테 귀의하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절에 가서 또 막 다 엎어지시죠. 오체 투지.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성인한테 접속하겠다는. 그래서 내 에고에 그 흔들리고 불안하고 이 무상한 에고가 성인의 이미 성스러워진 에고, 이미 영혼육이 정화되신 분하고 연결됨으로써 나도 자, 참나 차원에서도 서로 하나니까 우리 영이 하나가 되고, 혼과 육 차원에서도 우리 서로 공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뿌리가 하나니까. 성령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남하고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작은 기치료 하나 해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니까 저쪽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염을 보내서, 좋은 기운 보내서 저쪽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이 아니면 그냥 둘이에요. 우리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없다고요. 근데 성령이 하나니까 우리가 서로 수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인들하고 수작하는 법을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하신 거예요. 나랑, 나 죽은 뒤에 나랑 연결하게 이렇게 폰 하나씩 다 사주고 뭐 번호 뭐 눌러까지 다 해주고 가신 거예요. 그럼 내가 늘 너 안에서 함께 역사할 거야. 요걸 아시고 나무아미타불 이걸 알고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해보세요. 몰라 해가지고 성령과 하나 된 다음에 나무아미타불 하면요, 뭔가 알 수 없는 또 이 은총이 가피가 내려요. 예수님 하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왜 이게 필요하냐, 인간이 견성해도 답이 안 나와요. 실제로는 여러분 실제로 칭의한 다음에 왜 바로 성화로 차고 못 올라가는지 아세요? 칭의한 뒤에 길을 잃어요.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진리 속에서 길을 잃어요. 이걸 제가 이걸로 비유해요. 공부해보신 분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호흡 수련으로 얘기해볼까요? 호흡 수련? 호흡 2분까지 늘리세요. 길이 분명합니다. 2초, 3초, 4초. 2분 탁 넘어가서 바다에 나오면 길 잃어요. 동서남북도 못 잡습니다. 자, 묵상은 잘해요. 예수님 기도 잘해요.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된 뒤에 길을 잃어요. 망망대해거든요. 여기서 길을 찾아가려면 진리의 길, 그러니까 평안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게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길을 잃어요. 그래서 평안에 빠져버리면 소승성자가 나오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거기서 길을 잃어버려요. 진짜로 초월적이고 황홀하고 너무 좋긴 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다음에 전혀 못 만납니다. 예수님하고 왜 연합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을, 자,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살아서 보이셨던 말, 행동, 이 모든 거 사랑을요, 그 실감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좌표를 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부처님이 성인들이 온갖 성인들이 보여주신 말과 행동이 그대로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진리를 보여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성인들하고 우리가 연합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분들을 모델 롤모델이 있는 거죠. 모델을 갖고 공부하면요 길을 안 잃어버리는데 롤모델 없이 공부하면 여기 나온 뒤에 여기 탁 나오잖아요. 어떤지 아세요? 우주에서 자기가 처음 나온 줄 알아요. 와, 그래서 여기 이제 사이비 교화나 이옵니다. 최소한 동네 사람들이라도 괴롭혀요. 뭐라도 해요. 아무튼 동네 장사를 하건 스케일이 크면 뭐 세계적인 장사를 해먹건 간에 자기가 우주에서 제일 많이 간 줄 알고 이렇게 오판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나 이런 성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탈선한 사람이죠, 그냥. 길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인류의 눈에는 길을 개척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열었던 길을 연 사람으로 보여요. 저게 망망대해 나가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한 시간 반이나 했네요. 요 얘기만 하고 좀 쉽게. 실제로 화도에서 견성하신 분들이 다시 나무아미탑을 많이 해요. 왜 그러겠어요? 이 길이 안 보여서 그래요. 길이 안 보여요. 하루 종일 참나 안에 살아가요. 근데 길이 안 보여요.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찜찜함은 올라오는데 길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것도 몰라 해버리는 분은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양심 감각이 좀 더 선근이 있는 분들은 감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아직 이게 톨게이트 통과 못한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와요. 톨게이트 통과했으면 그런 느낌 안 옵니다. 진리가 선명해요. 톨게이트 통과했다는 건요. 진리가 눈앞에 탄탄대로로 보여요. 그거까지 가기 전이 되게 애매합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은 누리고 있고 늘 기쁘고 감사한데 진리는 안 보이는 상태가 있어요. 거기서 탈선을 많이 해요. 거기서 성화로 못 가고 탈선해요. 자, 거기서 우리가 그 화두해가지고 견성한 양반들도 아미타불 하는 게 나무 아미타불 정도가 도와줘야 어디로 갈지 보여줍니다. 나무 아미타불과 연합하기 위해서 견성하신 역대 고승 중에 중국이나 한국의 고승들 중에 나무아미타불을 또 하시는 이유가 견성한 뒤에도 고단자한테 도움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이제 태권도 거무띠 따서 끝인가요? 거무띠 따고 난 뒤에 막막해요. 구단을 만나서 배워야 되는데 일단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자기들이 지금 거무띠는 우주에서 처음인 줄 알아요. 근데 구단들이 보면요 완전히 그 핏덩이죠. 야 이제 좀 기본은 했구나 요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천지 차이의 역량이 있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고단자한테 귀의를 해야 됩니다. 고수를 찾아가서 배우지 않으면 하수에서 못 벗어납니다. 고수를 찾아가서 배우셔야 돼요. 그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당장은 평안 속에 있으니까 좋죠. 그러면 소승성자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나랑 연합하라. 내가 전해준 그 진리가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전해준 거니까 아버지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나랑 연합하라. 성부, 성자, 성도가 삼위일체로 하나가 돼서 이 지구에서 큰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다 해주고 하신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인류 구원 프로젝트예요. 이게 성공하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 그림 없이 요한계시록을 갑자기 딱 얘기하고 14만 4천에만 들어가면 된대. 나도 넣어줘. 그래? 그럼 같이 교회 가자. 이래서 우하고 14만 4천을 모아놓는다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은 인류 구원 프로젝트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태를 맞이해야 되는가. 지금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구의 이런 소소한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구 인류 막 큰일 날 것 같죠? 인류 역사상 늘 큰일 날 것 같은 시대를 살아왔어요. 실제 큰일이 많이 났었고. 뭐 별다른 일 없어요, 지금 인류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과연 이런 영적인 구원에서 우리는 구체적 답을 갖고 있나. 물적인 삶에서는 늘 그만해요.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태어나봤자 뭐 또 독화살 맞고 죽고 뭐 다 그런 거죠. 칼에 찔려 죽고 지금은 총 맞고 죽고. 이게 뭐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차피 그 힘든 거고. 뭐 가정생활 힘든 거, 직장생활 힘든 거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 그 삶을 살고 있어요. 한 번씩 또 뭐 그런 히틀러 같은 좀 소시오들이 세계적으로 소시오가 등장해가지고 한 번씩 크게 인류 한번 힘들게 해놓고 겨우 살만해지면 인류도 또 잊어버려요. 또 소시오 찍어요. 또 소시오 나와서 크게 해먹고
또 정신 차려 잠깐 반성했다가 또 찍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과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다이어트 선언하고 먹고 선언하고 먹고 선언하고 먹고 하는 것처럼 정신 차렸다 다시 갔다가 정신 차렸다 눈 뒤집혔다. 그냥 인류는 계속 이게 살고 있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큰일 날 것 같은 게 오히려 당연한 인류에게 늘 이어왔던 일이에요. 이번 생에 처음 특별한 거 아니에요. 불륜 뭐 윤리가 무너졌다. 늘 무너졌었어요. 계속 무너졌었어요. 그 구약 성경 보시면 차마 입에 못 담을 얘기들만 잔뜩 있습니다. 동물이랑 하지 마라, 누구랑 하지 마라. 뭐야 이게. 말하는 것도 불경한 얘기들이 성경에 잔뜩 써 있어요. 그때 그러고 산 거예요. 진짜 사람 됐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꽤 사람 된 부분도 있구나. 그런데 그만큼 또 영적으로 엄청 수준이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요. 그러니까 전반적 수준은 올라가는데 깊이는 한없이 낮아지는,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향 평준화됐다는 거 아세요? 예전에는 성인들은 되게 높게 가고 일반인은 아주 낮았는데 상당히 하향 평준화, 상당히 끌어올렸어요. 일반인 수준은. 근데 성인들 수준도 이제 사라졌어요. 이 수준이. 그래서 거의 여기서 만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는요. 성화를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칭의 정도 성령 체험 맞봤다로 이미 전 세계에서 영적인 지도자 노릇해요. 성화 가는 길 제시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런 식이면 요한계시록 왔을 때 백전백패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14만 4천 있으면 지금 우리 지구예요. 칭의 성화를 정확히 알고 자 성령 안에 살아가고 항상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진리, 사랑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한 사람들이 지금 인류에 14만 4천이 있으면 인류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차원으로 갔을 거예요. 14만 4천 정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칭의 단계도 제대로 안착이 안 돼 있어요. 성화는 답도 안 나와요. 성화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를 구현할 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열심히 실천하는 게 성화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뜻에서 양심에 맞게 그 울림의 소리를 정확히 들으면서 따라가는 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감각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실제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가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안 하면요 아무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승려분들이 할까요? 룸이나 끊으시는 게 일단 룸부터 좀 끊으시는 연습부터. 그거 못 끊어요, 그것도. 왜 현금 장사라, 절은 현금이 쌓여 있거든요. 룸에 가서 현금 쌓아놓고 팁을 주셨다면서요. 최고죠. 그런 분들이 돈의 귀함을 알까요? 전혀 몰라요. 시주들이 고생해서 갖다 주는 거 펑펑 쓰지 귀한 거 모릅니다, 실제로. 실제로 몰라요,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 돈 또한 공할 뿐 오만 데서 꼭 복공 뭐 이런 거 들이밀죠. 막 여자랑 놀면서 왜 그러냐고. 지수화풍이 원래 공할 뿐 하면서 돈을 얻은 척하면 이게 다 사기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가요? 똑같죠. 예수님 팔아가지고 나랑 관계를 맺으면 너가 영화된다는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목사들 진짜 많죠. 그 사람들은 정말 마귀의 종자들이지 절대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가 성직자랑 그 마귀의 종을 구분 못한다니까요. 이게 이 현재 이 인류의 영성의 수준이다라고 아시면 돼요. 여기서 무슨 지상천국이 구현돼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그래도 그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를 많이 보시고 감 잡으시면 멀지 않은 장래에 천국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한 생각 돌이켜서 뭘로 하고 성령 만나고 양심 분석하면 자명 아니라 아니면 이제 찜찜한 거 판단하실 거고 그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또 금방 일어나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그걸 왜 못해요? 우리가 돕기만 하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끝없이 거부해온 그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진짜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왜? 인류 역사상 흔쾌히 이렇게 수용하고 승낙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 제 얘기는. 근데 특별히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인류는 계속 어려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예수님 때도 어려웠어요. 씨알도 안 먹혔어요. 예수님 얘기. 여러분 뭐 저한테 좀 사람들을 잘 설득해봐. 왜 그렇게 강의하고도 그 도인들을 많이 못 만들어내. 그러면 제가 꼭 핑계대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때보다는 그래도 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돌맞을 예수님 설교 들을 때 다 돌멩이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앞을 좀 달릴 뿐이지. 왜 설득 못하냐? 예수님한테 얘기하세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도 설득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거 이제 이건 여담입니다만 여기 무슨 제가 제 강의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주로 참나 얘기를 하니까 내가 참나 설명을 잘 못하나?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나는 쉽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설명이 어려운가? 사람들이 어려운 얘기를 지금 안 들으려고 하는 사실은 그 얘기 들어야 됩니다. 아니 이거 영성 전문가가 되겠다는데 전문가 되는 과정에서는 쉬운 것만 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쉬운 것만 해주세요는 정말 수박 거잘기 식으로만 알고 싶어요 그 분야에 그럴 때는 그 말이 맞는데요. 전문가가 돼보고 싶어요 하면 어려운 책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요 어려운 책을 못 보는 시대예요. 제가 특히 느낍니다. 저도 유튜브에 동영상의 자료를 유포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구하려고 하지 다 씹어서 소화해주고 막 자료 PPT로 다 해주기를 바라지 어려운 책 읽으세요 그러면 제가 어려운 책도 다 풀어드리는데도요 그것도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더 고생하셔야 돼요. 그렇게 날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어려운 책을 못 읽어내요 지금 정신력으로. 고전 한 권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실제로. 독파를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 어려운 건 차치하고라도요. 거기에 담긴 그런 고도의 사유를 따라가 줄 정도의 그런 글을 읽어야 되는데 다들 스마트폰만 봐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서 정말 읽기 쉽게 이미 남들이 몇 번씩 소화해놓은 글만 봅니다. 씹어준 것만 봐요. 어려운 걸 못 읽어내요. 그럼 이게 영성이 떨어져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제가 좀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유튜브에 담고 있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제 강의는요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쉬운 듯 전문가가 되게 도와드리는 게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 절대 쉽지 않아요. 쉬운 듯 쉽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라도 안 하면요 영성이 바닥칩니다. 진짜로 어려운 걸 못 읽어요. 대학의 돈은 벌써 어려워요. 못 따라가요. 안 봐요 사람들이. 쉬운 거 봐요. 그럼 쉽게만 보면 버전이 정말 낮아져서 하향 평준화되고 끝나요. 조금만 어려운 얘기 들어가면 못 따라오고. 지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이 책을 보는 문화가 좋은 게요. 책을 읽어내려면 여러분이 정말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책 한 권 읽어내려면. 근데 그렇게 요즘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보강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쉬운 거, 어려운 거 막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따라와 주셔야지 쉬운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그런 철학적 사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강의도 소화가 안 되면 정말 그 답이 안 나와요. 제 강의 듣고 막 소크라테스 재밌네 하고 소크라테스 책 사서 보시면 암담하실걸요? 제 강의 보고 막 우와 장자 재밌네. 중용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하고 딱 사서 보면 천명지 막 이러면 딱 머리 바로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그거 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 영성이 그런 걸 그걸 너무 지당해서 쓴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린 지당하게 못 받아 먹냐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은 차치하고요. 그거는 이제 풀어야 될 문제고 언어의 장벽이 없다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정도는 우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 강의 듣는 분들은요, 다 그게 커버가 될 겁니다. 제 강의 계속 듣다 보면 머리 되게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글도 철학적인 글도 이해하실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요한계시록 진도 나가겠습니다.